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당사자인 이춘재가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법정에 나와 일반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다만 앞서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촬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청록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온 이춘재는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관련 사건 일체를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습니다.